카메라만 11대 보고 있었어. 그냥 저기 다른 데 다 빵꾸라 그러냐. 지난주 진경에서 할 때도 카메라만 11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오신 분들이 지금 다들 식사를 하신 거,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식사하러 가시고 아직 지금 저희 팩트업해서 다들 지금 좀 들어오신 것 같고 해갖고 슬슬 그냥 목구멍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게 해. 얼음 좀 올려. 너무 올리면 가락지 않아봐. 이것만 더 올려봐. 오정은 나 가락지를 시켰네. 여백? 저도 여백 한번 줘 보세요. 저도 이거 여백? 네, 네 여백으로 한번 줘보자. 원키에서 두 번 내려줘. 두 번. 언니 세 번 내려줘. 간장한 거예요? 빠른 거예요? 아니 두 번 내려줘. 왜 많이 빠지셨네요? 다이어트 하세요? 그런 얘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들으셨나 봐요. 여기는 어디 어느 방송국에 들어있어요? 아 저는 이슬이 방송국. 야 아니?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입을 다 꼬매버렸어. 요즘에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많아요. 특히 남자 감독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여자 감독님들은 특히 젊으신 감독님들이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새로 오신 감독님 같아요. 네. 천배요. 천배요? 네. 믿어요? 네. 브라질이 맞아요. 감독님 그거 글로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혹시 실방 찍으시는 감독님 계신가요? 실방? 아, 두 분이 실방 찍으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빨리 오셔서 음향 좀 봐주세요. 그래도 오빠, 나는 오빠가 봐주는 게 좀 편해서. 일단은 목구멍 테스트 좀 해볼게요. 손수건으로 가. 안녕하세요. 제가 이 노래를 저희 팬카페 어떤 회원분한테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왜 이 노래를 해드리는지 그 사연을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왜 여기는 단장님 밥을 안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혼자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는 마음에 여백이 있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려온다. 저는 에코를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노래를 못하는데 저를 언니와 태백이 오빠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야! 그리고 음악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그냥 제가 잡혀들어갈게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
축복으로 이 노래를 할 때 목소리가 안 나. 새로 나온 여백이야? 새로 나온. 간만에 만났는데 오빠 그딴 식으로 하네. 간만에 만났는데 저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배님. 제가 의자를 하나를 아 여기다 거기는 한 명이라도 앉으셔야죠. 스피커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배님 아실 만한 분이죠. 저 선배 아니에요. 아 예. 오늘 아무래도 내가 게스트를 잘못 부른 것 같아요. 겁나게 그냥 두 게스트분이 허벅지게 그냥 핫다님이 가보시고 아우 그냥 저도 그냥 저를 확 들어가 버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우리 감독님들 아무도 이 부분은 잘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자 팬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여자 팬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 그 몇 안 되는 그 여자 팬분 중에 한 분이 정말 그 너무나 정성스럽게 진짜 그 선물 하나를 보내셔도 너무나 정성스럽게 보내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팬카페 이제 라니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공연장에 사실 자주 안 오세요. 공연장에 딱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이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뇌종양이 걸리셔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인연이 금방 또 물론 사람 인명은 제천이라고 얼마나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나 이분한테 참 감사하고 고맙고 참 귀한 인연이라서 제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인연이었는데 이분하고 그렇게 귀한 인연으로 오래 가고 싶었던 인연이었는데 제가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제가 이분을 생각했을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분한테는 꼭 이 노래를 꼭 불러드리고 싶어서 이 여백이란 노래를 근데 참 노래를 못해서 참 한스럽게 한데 그래도 제가 앞으로 공연할 때마다 이분이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 동안에는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단은 또 우리 또 가락지를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해나님은 가락지에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근데 일단은 목구멍 테스트 계속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우리 카페 오신 손님 여러분들. 저 카페 오셨나요? 카페 오셨... 저 입장은 없어요. 여기 지금 각설이 공연할 거거든요. 오셔갖고 구경도 하시고 이제 저는 여기 드럼 치는 각설이에요. 여기다가 드럼도 치고 할 거니까 오셔서 구경하시다가 안에 들어가셨고 커피도 드시고 안에 보면 브런치 같은 것도 팔아요. 제가 저도 이 카페 단골이거든요. 그래갖고 브런치 같은 것도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가락지 한번 갑시다. 차렷! 인사. 해마님 죄송한데 홍당한이 차에 가서 제 손수건 좀 갖다 주세요. 제 그 쇼핑백이. 저 그 옷가방 쇼핑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루어 주세요.
것도 없는데 땀이 벌써 나면 어쩐대요. 큰일 났네. 박성현씨의 꽃길 인생. 홍다원이는 알거야. 오빠 나 이거 작은 물 주면 안돼요? 여자 반. 오늘 아무래도 게스트를 내가 진짜 잘못 부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게스트를 부르면서 진짜 엄청나게 제가 친한 언니 오빠를 불렀거든요. 에? 저봐요. 엄청나게 친한 언니 오빠를 불렀더니만 엄청 갈구네. 세상에 갈고도 갈고도 저렇게 갈고 쓰고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야. 오, 내가 살 수가 없네. 내가 앞으로는 저 두 사람을 부르나 봐. 자, 노래 갑시다. 네, 주세요 언니. 아, 언니를 언니라고 그러지 뭐라 해? 근데 음악을 좀만 더 올리면 안 돼요? 아, 네. 부족한 내가
왜 갑자기 왜 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어떻게 불러도 핫다니는 멋있게는 못 불러요. 아, 신청곡이 있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우리 홍단이 언니한테 신청을 하세요. 지금 그걸 언니 왜 벌써 주시는 거예요? 벌써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에요. 아니 말고. 우리 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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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겠습니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데. 맞아요. 저기 깡통 좀 주세요. 저희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깡통이 없네. 제가 보다 깡통이 이런 거 달린 깡통도 보다 처음이야. 자, 그리고 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그걸 노래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홍다이 언니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언니 이거 홍다이 춤. 살 빠져 하지 마. 어찌든 그렇지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찌든 그렇지 그대는 우리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뚱뚱뚱뚱 웬만해도 내가 가슴 사이즈가 안 밀리는데 우리 언니한테 밀리는 거야. 이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버리. 자, 드럼 갑니다. 한번 저한테 춤을 좀 레슨을 해봐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신나는 곳 갔으니까 또 신나는 곳 가야 뜨겁죠? 그러면 핫다니스럽게 좀 핫다니는 신세대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에 그거 하나 주세요. 사랑의 재개발. 사랑의 재개발. 아, 예. 평행상. 평행상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세 명이 듣는데, 세 명이. 아, 그래요? 아, 뭐라고요, 감독님? 평행선 꽃망울님. 꽃망울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핫다니한테 신청곡을 다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일단은 사랑의 일단 찍은 것부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선도 찍어주세요. 가자. 평행선이 아니요 문이 올 거예요.
아우 진짜 우리 언니 세대 차이 나네. 진짜 요즘에 누가 평균을 어? 김부찬이가 요즘 더 신곡이야. 어 그래요? 자 음악 갑시다. 템포 3만 땡겨주세요. 차렷 인사. 태백이 오빠 거예요.
가지고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하고 태백이 시켜요.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있다. 아, 세상에. 근데 저기 차박 먹으려고 외친 거예요. 저도 너는 괜찮아. 난 일단 나가면 뒤졌어요. 이게 친 거 안 친 거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이없다고 말해. 바람 안 들어오라고. 저기 이태백 선배님, 이 차강막 왜 치신 거예요? 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지금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 엄청 차이 나요? 골목길. 골목길이요? 백수만님. 나 백수만입니다. 누군지 알았어요. 나 백수만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백수만님 제 친구예요. 아 진짜? 골목길 뭐 이재성의 골목길이겠죠. 뭐. 신촌 브루스 거 똑같은 노래예요? 들려요. 이게 그냥 뭐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이거는 이재민 거. 아 그럼 신촌 브루스 걸로 주세요. 왜냐면 백수 빠른 걸로 주세요. 왜냐면 백수만님이 제 친구라 제가 그 친구 취향을 알아요. 백수만님 창원 사시죠? 대답해 보세요. 백수만님 창원 사시죠? 백수만님 창원 사시면 내 친구 맞을 거예요. 대답해라 백수만. 아우 더워. 어머 그 만원 왜 들고 계신 거예요 혹시? 애기가 좀 들리려고. 어머.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건 최연소예요. 아니 근데 줄 생각이 없는데 언니? 아니 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거 봐. 이게 줄 생각이 없는데? 아니 저기 아니 안 줘. 고맙습니다. 큰아빠가 근데 누구실까요? 저에 계세요. 아, 네. 보니까 우리 팬카페에서 오신 분 같은데 여기서도 구경은 있어요. 백수만님 대답 안 하시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왜냐 쪽팔리거든. 나한테 들켜가지고. 자 그러면 골목길 빠른 걸로 한번 가요. 잡아둘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겁들이 두려워지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에 창문을 열고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골목길 잡아들 때에
사려 인사. 어 맞아요. 내가 웬만하면 그 닉네임 말 안 하려고 했더니 지가 알아서 자진납세 하고 있네. 더운 게 아니라 우리 태백 오빠 이제 나오셔야죠. 나오시라니까 통화하고 있어. 저기 이쪽에 혹시 카메라 찍으시는 분이 혹시 에비님이실까요? 에비님이실까요? 에비 닉네임 혹시 에비님이실까요? 아니세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맞출까? 머리라고 도대체 이렇게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래요. 제가 끝으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고 밥 먹어야지. 밥을 안 먹으니까 진짜 다리가 후들려갖고 세상에 아침에 저희가 와가지고 이거 집을 왔더니 세상에 집구석이 얼마 조금만지 도저히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집구석을 다시 지었어요. 세상에 여자를 데려다 놓고 집구석을 다시 짓는 집은 여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집구석을 다시 지었더니 지금 밥도 안 먹이고 집구석을 다시 짓는 바람에 배가 고파갖고 지금 다리가 후들려갖고 노래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 바람에 핫다이는 지금 다리가 너무 후들려요. 지금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여자 하나.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래 꼭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차려드립니다.
좀 잘라봐요. 거기 주인공 좀 잘라봐봐요. 집에 가세요. 이제 나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기 혹시 두 분 다 식사하셨어요? 나는 안 먹어도 티나고. 언니 난 며칠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저 밥 먹을래요. 어, 배고파. 아, 실패하다 생각하네. 우리 없이 혼자 먹고 오냐 이씨. 싸갖고 오던데. 어머. 어머 오라버니. 혹시 오라버니가 애비님이실까요? 애비님을 찾습니다. 가을바람님. 어, 가을바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이제 지금부터 꿀보이스의 주인공. 얼굴은 장동건. 물론 어머 애비님이세요. 애비님하고 이따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 얼굴은 장동건. 물론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원빈은 개뿔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딜 봐서 원빈이야. 어딜 봐서 막 원빈이네. 아 나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고 있어 지금. 아무리 봐도 원빈이네. 코로나 걸렸대. 어머 송혜경. 저번에 세 번을 봐도 원빈이다. 연기는 더 미쳤어 지금. 자 얼굴은 원빈. 목소리는 나훈아.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태배 품발님 나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정하시게 드리겠습니다. 어 거짓말하려니까 안 된다. 오빠 빨리 나와봐봐. 자 저는 지금까지 드럼 치는 그지가 드럼도 한 번도 안 치고 들어가는 핫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아, 이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멍멍하냐? 딸이 힘들었겠구나.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아. 형님 개인을 갖다가 하나도 안 주니까. 셋. 하나 둘.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핫다니 품마님.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이 아니고 내가 오랜만이구나. 저번 주도 했죠. 저번 주도 했고 저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첫 난장 공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태백 총각 품바 이태백입니다. 아유 오늘 예? 예 총각 맞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또 애기붐까지 왔네. 기저귀 차고. 응? 기저귀 차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목도 좀 풀 겸 노래 한 곡 하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첫 곡으로 뭘 해야 되냐? 조금 빠른 걸로 할게요. 너나나나 갑시다. 너나나. 그 안에 보시면 애창곡이 보면 너나나나 있어요. 그걸로 해서 약간 경쾌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공연은 오늘하고 내일이고 핫다리 품바님은 뭐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홍다니 품바님하고는 내일하고 오늘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먼 데서 오신 분 있나요? 제일 먼 데서? 부산이 제일 먼가요? 부산보다 멋진 분? 경기도? 경기도는 부산보다 가깝죠. 여기서 따지면은 그죠? 경기도 찍고 대구 찍고 왜 그렇게 다녀요? 할 일 없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 준비됐나요? 너나나 갑시다. 차렷 경례 갑시다. 네. 디스코 1번 해주세요. 디스코 1번 서툰 헐 엄마 도와주세요. 에이스
고맙습니다. 노래 이게 첫 곡 했는데 이게 아이고 선생님은 각설이 공연 많이 받는 감님 3579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자 같으면 수청이라도 한번 들어드릴 텐데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나요? 좋아하시는 노래는 없고 그냥 듣기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 날씨 덥습니다 맞죠? 제가 저 원래는 1시부터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장소가 너무 좁아갖고 이 우리 단장님 보고 뒤로 좀 이놈을 원래 이놈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저 안에서 다 놀아야 되니까 이 단장님 보고 뒤로 밀자고 그래 옮기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공연이. 아유 역시 내가 나와서 그런가 참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아유 어디서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에서? 화성? 경기도 화성? 어? 우리 곰돌이 감독님 화성인데? 상남이요. 예. 예. 오 같은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오. 그래 저 그 뒤에 저 예? 우삼아 씨 여기까지 왔어. 아 청주에서 오셨구나. 그러시구나. 여기 두 분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한 분은 부산이고요. 아 그나저나 오늘 감독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먼 데까지 오신 거다. 우리 저 신돌이 감독님 어디 갔대? 아 식사로 가시는가 봐. 네, 식사로 가셨구나. 또 뭐 둠바님도 계시고. 우리 저 곰돌이 감독님, 조짱 감독님, 예? 예, 사랑스러운 감독님, 그리고 아 또 까먹어버렸네. 아, 예? 아니 신장모 감독님은 아는데 예. 이쪽 분은 까먹어갖고 죄송합니다. 그 저 아 신돌이 감독님이구나. 예, 사람이 틀려갖고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예, 그 저기 우리 예? 아 오창철 감독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 많은 감독님들 오셔갖고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감독님 누구예요? 예? 아, 이슬이 감독님 어디 갔대? 여기는 저 알자지 방송국 가부댁 방송국에서 나왔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들 너무나 그 유튜브 또 해서 통해서 또 우리 품바 매니아님들께 또 영상 띄워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한 몇 곡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나요?
우리 그 제주도 아가씨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감소강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비 한번 갈까요? 새벽비? 네. 청주. 아, 청주예요? 아,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한테 신청 못 받을게요. 예? 박상철의 노래방이요? 우리 사모님은 참 이렇게 뭘 주고 이렇게 딱 시키는 습관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박상철의 노래방 한번 갑시다. 제가 예전에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뭐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신청했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제가 박상철이하고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거기 없습니다. 예, 찍어야 됩니다. 예, 남자 1번. 그렇지. 이렇게 해야 모르지 사람들이. 그죠? 자, 갑니다. 자, 자. 아씨. 더 올려. 신나게. 더워, 엄청 더워. 왜 갑자기 나 불렀어? 아, 음악 안 줄여야 돼. 나는 많이 하냐. 조금부터 신나게 흔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여보세요. 아가씨,
이거는 요 디스코가 딱 떼면은 엔딩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아, 그 예. 아니, 내가 말을 못하지. 네, 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죄송합니다. 너무 저,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발음이 조금 셉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임플란트 시술을 올해 받기로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못 씻는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 잇몸을 튼튼히 하고 내년에 씻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 치료를 잇몸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직히 이거 감독님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내보내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래 위로 치아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아 다섯 개 갖고 이렇게 멘트를 치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치아 다섯 개까지 갖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엄청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력하는 데는 대가가 다르더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하다 보면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내년에는 지금은 솔직히 뭐 우리 팬분들이 뭐 황태자 뭐 원빈 뭐 하는데 내년에는 뭐 원빈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조금 그 밑에 원빈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뭐 정우성 정도는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치아만 이제 제대로 심으면요. 그렇죠? 예? 정우성, 죄송합니다. 배영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내년에요. 내년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더운 것 같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맨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님이요? 어우, 만두님이 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만두님. 만두님, 고마워요! 어딘가에 듣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의 내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노래 딱 한 곡 하고 신나게 리믹스 버전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군산화부터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갈 테니까 물론 뭐 이태배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풀합니다. 지금 많이 뜨겁지만 우리 홍단이 품바님이 뒤에서 아까 나올 때 짧게 가자고 힘드니까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김수철의 7080에 보면 있습니다. 그 노래는 죄송합니다. 7080에 그 애창곡 여러분 7080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한곡 가고 신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이 찾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됩니다. 이 우리 홍단이 품바님도 한해 안에 틀린 것 같아요. 이 글씨도 안 보이고 눈구멍도 좀 어두워지고. 진짜 우리 홍단이 품바님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독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전에 같이 공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여자 품바님으로서는 맞아요. 노래 하나는 기가 막혀. 그쵸? 몸매는 좀 그렇고 진짜 솔직히 보이스 하나는 끝내줍니다. 디바. 그쵸? 디바. 그쵸 디바. 아니요, 내일부터 가고 이제 그래 숨 좀 쉬고. 자, 신청곡입니다. 만두님 신청곡 내일 갑니다. 차려 경례.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자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가 나의 모습 대낮에 이런 걸 하니까 조금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요? 크게 하면 뭐 쫓아온다고요? 공단 잡으러 온다고? 그래도 뭐 쫓겨나도 쫓겨나더라도 여러분도 오셨는데 신나게 해주면 맞죠? 막걸리 한잔 가고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은 신돈이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오시면 할게요. 군사랑 하는 것, 리믹스 버전에 보시면 있습니다. 애창곡 딱 누르면 리믹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보면 코러스 반 정도 올려줍니다. 예, 보고 싶다 내 사랑은 이따가 해줄게요. 안 까먹었어요. 자, 군사랑아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갈매기가 나라고 리볼브 주세요. 백호동이 말입니다.
예쁘다. 신나가요? 그 죄송한데요. 여기 저 머리카락이 붙었는가 봐. 간지러워 죽겠어요. 이거 좀 떼주세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 오줌 마려. 오줌 마려요? 한번 봐주세요. 머리카락 없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요. 아, 뺐어요. 아, 그게 막 저 눈구녕을 갖다 쑤시니까 막 간지러워갖고. 자. 날씨는 덥지만 보고 싶어? 예? 보고 싶던 내 사랑 지금 안 해요. 이따가 할게요. 자, 장구 소리 한번 내볼게요. 거기 보시면 못 잊을 근정 있습니다. 못 잊을 근정. 그거 한번 갑시다. 신나게. 예? 예, 리믹스에 못 잊을 근정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못 잊을 근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저쪽에 저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저 동네 분들인가요? 이 동네 사시는가 봐요. 이 동네 사시는가 봐요. 아, 물속에요. 근데 근처를 이게 못 오는가 봐요. 오늘 그 여자 안 파니까 그냥 옷에 괜찮아요. 예쁠까 싶어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얘도 안 팔아요.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또 저쪽에서 또 구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도 만든 애는 굉장히 좋아하죠. 못 잊을 근정. 지금부터 신나게 여러분들하고 가겠습니다. 차렷. 네? 슬퍼지게 하기 전에 무슨 그런 슬퍼지게 하기 전에. 어휴, 아가씨 똑똑하네. 자, 그냥 가겠습니다. 차려, 경계. 갑시다. 네. 좋다.
진짜. 그 산적 오빠. 단상님. 일로 좀 콩단이가 찾아요. 오줌 마려. 오줌 마려. 아니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갔다 와. 편안하니까 또. 예, 안 나올 거 있다. 여기 쳐다보지 마. 야. 콩 맞냐고. 야 정말로요. 생각 안 나. 정말 저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이렇게 진짜 힘들게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8개월 만에 하니까 숨이요. 정말 거짓말이 이거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저 어떻게 저 못잊을 근정 신나게 한번 들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나요? 시원해지는 것 같나요? 감독님 아니라고요? 감독님 뭐 어떤 노래를 들어야 시원해하겠어요? 예? 감독님이 아까 뭐 팁 좀 줬는데 신청곡 한 곡 하세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그 그쪽에 계신 뭐 예? 막걸리 한 잔 준다고요? 예? 사준다고요? 차옵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그 차 뒷바퀴에서 다치면 눈깔 빠집니다. 자 그러면 막걸리 한 잔 아, 또 주시는 거예요? 아, 태무진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못 잊을 사랑, 못 잊을 근정, 못 잊을 사랑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막걸리 한 잔부터 먼저 갑시다. 막걸리 한 잔. 예, 없죠? 제가 찾으면 있습니다. 예. 자, 예. 제가요? 많습니다. 예. 예, 엄청 많아요. 한 2천 곡 됩니다. 예, 단장님 그 외우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어. 자, 코러스만 예, 올려주시고 자 막걸리 한잔 가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입어보 주시고 자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나오면 또 춤춰야 돼요. 음악 좀 더 쉬시고. 그날 처음 막걸리 한 잔